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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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인시안입니다. 아이, 그 저기 토끼들이 그렇게 놀란다니까. 토끼 깐총깐총. 집토끼 산토끼 또 간만에 나왔네. 응, 간만에 나왔죠. 우리 간만에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니, 집토끼 산토끼. 아, 집토끼 산토끼. 우리 집토끼 됐던. 집토끼 됐어요? 네. 고 할머니한테 쉬고 싶다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푹 쉬거라. 응. 언제까지 쉬어요? 아니, 안 쉬면은 봐도 기도해야지. 기도. 뭔 기도요? 뭔 기도까지 물어보게요? 네. 토끼 기도 하세요. 토끼 기도. 맨날 토끼 기도 하잖아. 톤상 갔다가 톤상 오고. 그거 볼보리 타고 똥똥똥똥 가는 거. 기도 경문으로 하세요. 산신이에요? 네. 산신, 네. 산신에서도 하고 용신에서도 하고 하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경문으로 하세요. 돌아오실 분이 있습니다. 100일 기도 시켜버릴까? 아유, 여보세요. 일주일. 일주일이요? 일주일이면 짝수가 안 맞잖아요. 3, 7, 20일이요? 그 20일은 해야죠. 그래서 괜히 물어봤네. 아니, 7일씩 끊어서 하세요. 산신 용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은 산신. 네, 경문에서 새로운 신령님이 들어오셨네요. 이번 일 끝에 아주 좋은 공부 많이 하신 할아버지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가외가에서 같이 들어온 것 같아. 이건 몽봉수야. 아무튼 핫 이거는 이거는 개묘생에 대한 이시제자의 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3세 김여생을 보겠습니다. 우, 자꾸 실립니다. 김여생 자꾸 쏙! 김여생은 쏙! 아니,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자, 23세 김여생은 이 학생을 보니까 학생인 것 같은데, 김여생이면은 학생이죠. 네. 떡해 먹을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굿하는 건 그렇죠. 굿하는 거거든요. 굿해야 될 분이에요.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잘 얘기를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아르켜 주시면 신령님한테 제가 참 맨날 곤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떡해 먹을 일이 있다는 건 옛날에는 혼인이나 그렇죠. 무슨 혼사 있을 때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일 때에는 이거 점사비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돈은 언제나 줘. 감사합니다. 아, 나 떨어졌어. 아무튼 감사. 아이고, 딱 떨어졌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정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대요? 아우, 10만 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또 나올게요. 네. 까먹잖아. 23세 떡해 먹어라. 그러니까 무슨 혼사 문제나 이런 게 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사. 그러니까 중매죠. 그렇죠. 중매적으로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연애를 할 때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언니 친구밖에 못해. 왜냐하면 23세라고 결혼 못하는 거 없거든요. 그렇죠.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소식입니다. 결혼을 그렇죠. 해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남편이나 좋은 여자 짝짝이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맞아. 잘 맞는 일이 있을 것 같다. 9월 달에는.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에는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모르겠고 9월 달에는 좀 중매나 연애나 이런 것 쪽으로 좀 들어올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이제 100% 성공하는 일이죠. 떡해 먹을 일이 있을 것 같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떡해 먹는 거는 이제 그 좋은 일 쪽으로 해서 조상님 전에 떡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가 꼭 갖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떡을 해 드셔서 그 다음에 조상님 전에 잘 빌어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맘 먹은 대로. 그러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쩐데? 교회? 이쪽으로 와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떡 하나 안 하나? 안 해. 아무튼 23세 김여생을 제가 이렇게 넣어보니까 떡해 먹을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사설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해명을 좀 해봤는데 이제 요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님들은 간단 명료하게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겠다 9월 달에는. 자, 35세 정묘생을 보겠습니다. 35세 정묘생에는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동수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이동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이제 내일모레면 37이고 첫 운이 들어오면서 회사가 됐든 집이 됐든 뭔가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수가 있을 때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그리고 재물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35세 뭔 재물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쵸. 이제 열심히 사는 것 뿐이지. 그런데 어떤 회사를 다니든 좋은 회사를 다니든지 다 이분들도 장사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장사하시는 분은 좀 문을 닫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토끼띠들하고 범띠들하고 쥐띠들하고 양띠들하고는 다 좋은 것 쪽으로 이렇게 원래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닭띠들도 좀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뒤에 나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35세 정묘생들은 운이 좀 괜찮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묘생들은 안 좋다고 나왔지만 이 정묘생들은 운이 좋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동을 하거나 내가 이사수가 있다거나 뭐 회사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 혼인이 좀 들어올 것 혼자가. 같고 만약에 돌싱이나 혼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서 가야지 그렇죠. 뭐 꽃을 안 찾아가면은 그게 안 되잖아. 네. 이것도 음과 양이야. 네. 그 다음에 47세 을묘생을 보겠습니다. 47세 을묘생들 운 들어왔네요. 7세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운세적으로는 강한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강한 운세를 다 치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47세 을묘생들은 조상님전에 조금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 신도 중에 47세 을묘생이 있는데 그분은 가정주부라서 뭘 하는 건 없지만 분명히 내년에 큰 돈을 만질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네. 9월 달부터 노력 안 해도 큰 돈이 들어올 거는 내년이나 후년 쪽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9월, 이번 달부터 만약에 내가 뭐가 사고 싶다면 좀 참어. 좀 참았다가 돈이 생기거든 사. 그리고 가게를 하든지 집을 하든지 이런 거 이동수나 변동수가 보이니까 내가 했었던 것보다 돈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팔지 말라는 거. 갖고 있어라. 갖고 있어가지고 9월달이나 10월달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번 달은 팔지 말고 내놓기만 하고 이랬다가 10월이나 11월달에 팔면은 좀 돈이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그때 되면은 돈이 좀 오를 것 같고 돈이 내 손에 지어지고 아무튼 이분들은 운세는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 운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허물어진다 이렇게 거품같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47세 을묘생들 진짜 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를 풀어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조상전에 빌어야 되고 하느님한테 밀어야 되고 내가 비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 이러신 분들은 조상전에 꼭 비셔야 됩니다. 들어오는데 지출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안 빌어도 돼. 근데 들어오는 돈 족족이 내가 나가야 될 곳이 많고 내가 벌써 나가야 될 돈이 얼마다 이러신 분들은 꼭 7월달 8월달을 넘기지 마시고 음력입니다. 7월달 8월달을 넘기지 마. 너 눈물 날라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운 땜을 하고 가시려면은 조상전에 빌어서 슬픈 일이 꼭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전에 많이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한데 눈물 나오네. 그분이 실리였어요. 그분이. 내 건 넘기고. 그럼 넘기기 힘들대는 거. 아니요. 새로운 불쌍해서 그래. 불쌍하니까. 네, 그러니까. 47세 을묘생들은 혼자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혼자서. 특히 여자분들은 내가 혼자 살아야 되고 내가 혼자 겪어야 되고 내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남편은 있으나만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같지가 않고 내 팔자. 운이 그런 것 같아. 팔자가. 팔자가 그런 것 같아서 47세만 잘 넘으면 부자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잘 나오네. 도대체 그래서. 어느 조상인지 모르겠어. 누구야 도대체 이게. 잘 나오네. 뭐 이씨야 박씨야 도대체 무슨 누구씨야. 그러니까 47세 올해만 잘 넘기면 저는 9월달을 봐야 되는데 올해만 잘 넘기면 운세가 살아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야? 여기. 아 귀여? 우리 할매야. 우리 할매. 그렇구나. 우리 할매. 이렇게 지금 잠시 잠깐 공수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을묘생에 나는 47세 을묘생에 나는 제자야. 너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 쪽으로도 풀릴 일이 있고 사람으로 속 썩을 일은 있지만 뭐 무당이 돼갖고 뭐 그런 것도 안 해? 뭐까 지금 할 수 없어 까. 그러니까 내 가족이 됐든 무조건 네가 1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슬픔은 이제 그만 접거라. 접거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20대라고 생각하고 네가 20대, 30대 노력했던 거를 지금부터 다시 노력하면 너는
진짜 금방석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잔머리는 쓰지 말고 네. 잔머리는 쓰지 말고 굵은 머리를 쓰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47세 을묘생 잠시 잠깐 앞에 사람이 있는 바람에 그 사람 궁수가 나간 거지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 47세 을묘생들 내 자손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손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속 썩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조상병인 것 같고 귀신병인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귀신적으로 좀 몇 번을 풀어내야 되지 뭐든지 한 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그래서 삼세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판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손으로 만약에 속 썩는 일이 있다면 이러보니 칠성에 7월 칠성, 7월 백주 이단이 있으니까 요 날은 꼭 빼지 말고 잘 그러니까 빌어주는 조상이 있으면 내가 그 액땜을 해나가리라 요렇게 공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9세 개묘생입니다. 59세 개묘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늘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고 자 아홉수라 그래서 내가 땜을 한데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도 보입니다. 가정을 잘 이루고 있으신 분들은 자손이 아프대든가 내 남편이 아프대든가 요렇게 아파서 뭔가 돈 나갈 일이 생긴다. 그런데 홀로 있는 사람은 괜찮다. 요렇게 나오니까 아 내년을 60세로 기반을 해서 60세를 기반으로 해서 62세까지 내가 잘 겪으려면 59세를 잘 넘겨야 되는데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9월달, 10월달 별로 그렇게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자책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59세 개묘생 자, 법사님이죠? 네. 법사님인데 아까 기도에다가 말았죠? 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37은 21일 기도하셔야지만 내가 조상에서 지금 딱고 갖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령님의 원력으로 내가 다시 또 안 아프고 이제는 아픈 거는 거의 지나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잔병치레는 원래 있는 거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겪었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59세 개면생 구독자 여러분들은 돈 들어올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팔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뭐겠어요? 만약에 주식을 했다든지 뭐 코인을 했다든지 복권을 산다든지 조상님의 은덕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당첨이 된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가을에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눈여겨보셨다가 내가 청약을 들었던 분들은 아파트 당첨률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이 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건물이 뛰거나 건물을 다시 이 건물을 해서 재건축하는 건물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복이 들어와 있고 재물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묘생 법사님이 이래서 이런 공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구독자님들의 나가는 공수예요. 그러니까 59세 다 7월달 8월달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나쁜 일을 다 겪고 지금 나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7월 그 양력으로 9월달 운세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물어보실 거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삐졌구나. 기도하라 그래서 삐졌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지 살아납니다. 너한테는 기도밖에 없는 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뭔가가 안 되려면 할머니한테 큰소리 칠 게 아니라 딸다리를 타고 다니든 쓰리팔짝을 타고 다니든 인사만 해도 그거는 너한테는 감지덕지하게 신령님들이 받으니까 네. 안 그러면 신령님들이 쫓겨난다니까 네. 감지덕지하게 받게 그리고 기도를 하면 공부가 하는 거니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신기도 용궁기도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21일 뭐 지금 100일기도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을 겨울을 정리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71세 신묘생들은 이제는 고생이 끝이다 이릅니다. 신묘생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 고생이 이제는 70대로 접어들면서 72세부터는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는 운세가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이 늘어나고 자손으로 늘어나고 내 건강이 괜찮아지고 이런 것 쪽으로 보이니까 토끼띠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괜찮네요. 다들 괜찮네요. 다 운이 들어왔어요. 네, 다 운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년 9월달 운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민년 내내 운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뭐를 사고 싶으면 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도 되는 운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3세 기묘생이나 35세 정묘생이나 47세 을묘생이나 59세 개묘생이나 71세 신묘생을 봤을 때 모두 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에 9월달에 운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벌리셔도 되고 이제 고생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아까 을묘생이나 신묘생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조상전에서도 손 벌리지 않아도 도와주실 것 같고 내 수호신들도 막강히 움직이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다들 괜찮지만 그래도 59세 개묘생하고 47세 을묘생을 뽑겠습니다. 네. 좋은 일은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좀 더 힘 많이 내가지고 중간에 가서 쉬시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뛰시면 지 좌우의 고지까지 도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홈드게 이시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